어제 대우조선 해양의 차기 사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사내나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올해 사업계획 집행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해외 선사들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 등 업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고재호 사장은 이달 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차기 사장 선임 때까지 고 사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유임 결정만 내렸을 뿐 새로운 사장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교체되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두세 달 여유를 두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처럼 늦어지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에 어떤 집중도 잘 안 되고 많이 직원들도 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 장비 교체와 신규 인력 채용, 선박 수주 등 중요한 사업 계획들이 미뤄지면서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브 콤플루트와 그리스 안젤리코시스 등 주요 고객인 해외 선사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장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치권의 물대기, 점지되어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산업 현장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물대기 시합 행태가 되는 거죠. 대우조선 노조 측은 오는 26일까지 직원과 협력업체 등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속한 사장 선임과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산업은행과 청와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경영과 실적이 최우선인 대기업마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된다면 무한 경쟁의 시장 환경 속에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